자, 여러분 교재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제 이론이죠. 자, 이 생산자 입장에서 물건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는 것을 우리는 공급이라고 해요. 공급. 그리고 이 소비자. 이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것을 수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공급과 이 수요가 이 시장에서 만나서 우리는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 수요 쪽에서 이 두 문제, 공급 한 문제, 가격 한 문제에서 우선 수요 공급 이론에서 네 문제가 우선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 수요 쪽에서는 또 이 계산 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작년 시험에는요, 수요에서 계산 문제 하나, 가격 결정에서 계산 문제 하나, 두 문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거기 보시면은 58페이지에 수요의 개념이 이제 나오죠. 자, 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 수요인데, 이 수요는 일정한 기간 동안입니다. 예? 일정한 이 기간 동안에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매력이라고 해요. 구매력.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구매력을 갖추고 이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는 상품이라고 해요. 재화와 서비스. 이 상품을 이 사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합니다. 이 상품을 이 사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 수요의 개념과 이 수요 양의 개념은 또 다른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가 아니라는 거. 자, 이 수요량은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구매를 갖추고 이 주어진 특정 가격, 예를 들면은 이 평당 1,000만 원, 이 평당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 주어진 우리가 특정의 이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우리가 사고자 하는 이 최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이 최대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량의 개념이 21회 시험과 28회 시험 두 번 우리가 또 출제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요량의 개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자, 우선은 이 수요와 수요량의 개념이 다른데, 우선은 이 수요 관련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라는 용어가 나와요. 기간. 자, 일정한 기간 동안과 관련해서 이 개념은 무슨 개념과 관련이냐면 유량 개념입니다. 유. 자, 여러분 흐를 유자입니다. 유량은 우리 플로우라고 합니다. 플로우. 플로우 개념이라고 해요. 자, 이 플로우 개념 우리가 유량 개념이라고 하는데, 자, 유량은 일정한 이 기간 동안입니다.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 이 물 흐를 유자니까 플로우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이 시간도 흘러가는 개념이에요. 그럼 시간이 일주일 흘러가면 주가 되고, 한 달이 흘러가면은 월, 1년이 흘러가면 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를 뭐라고 하죠? 유량. 그래서 기간이 나오면 항상 유량이에요. 유량. 그럼 시험 문제는요, 당연히 뭐가 출제하는 거예요? 예가 나오죠. 이 예가
계속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이 처음 15회 시험에 출제를 해서 한 6번 정도 출제를 했습니다. 24회에 나오고요. 최근에 25, 6, 7, 8, 4년은 출제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많이 출제했는데 이 경제이론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유량과 절량은 알아둬야 돼요. 자, 여러분 월 소득이 2천만 원 하면 많죠. 근데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하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개념이 유량이에요. 소득 같은 건 유량 개념. 소득. 자, 그리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2018년도 우리나라의 연간 주택 생산량이 44만 채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 주택 생산량이라든지 연간 주택 생산량. 자,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이제 분기별 주택 거래량, 월별 주택 거래량, 뭐 이 주택 거래량도 이 기간이 들어가야 명확해지는 개념. 이 주택 거래량. 또 토지인 경우에는 연간 지대 수익, 건물인 경우는 월 임대료 수입이 얼마냐, 뭐 이런 얘기죠. 또 우리가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의 단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을 말하는데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또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또 신규가 나와요. 신규. 자, 여러분 주택을 착공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완공돼서 신규 주택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또 기간 개념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량은 무슨 개념? 유량. 신규입니다. 지문에 나올 때 잘 틀려요. 자, 뭐 이런 것은 다 유량 개념. 자, 그래서 유량 개념은 기간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약, 20회 시험에는요, 이걸 시험 문제 스톡으로 출제했어요. 스톡. 예? 20회 시험은요, 절약으로 안 나오고 그냥 스톡으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절약 개념 또는 스톡 개념입니다. 이것은, 자,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이나 댐 안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져 있어요. 이 멈추어졌듯이 시간도 멈추어져 있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시점으로 표현해요. 시점. 그래서 이 시점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무슨 개념? 절량 개념. 시점이 나오면 절량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22회 시험에 나왔거든요. 박스 보기 6개 정도 주어지고 박스 안에 절량 변수 모두 몇 개인가. 그럼 6개 중에 하나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출제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국부, 우리나라 국가의 재산.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국가의 재산이 얼마냐, 현재 시점.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가계의 부채가 약 1460조. 가계에 있어서의 부채. 자, 현재 시점,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있어서의 자산 또는 자산 가치 얼마냐. 또, 뭐, 부채, 뭐, 자산, 자본, 다 시점의 개념입니다. 절약 개념이에요. 현재 시점, 토지 가격, 집가가 얼마냐. 예?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외채가 얼마냐. 자,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3,700억 달러. 중국은 3조 1천억 달러. 현재 시점. 엄청난 경제 규모의 차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외채, 외환 보유액 이런 건 다 무슨 개념? 절약 개념이에요. 절약. 현재 시점 우리나라 인구 약 170만 명. 예? 현재 우리나라 그래요. 약 70만 명. 인구. 현재 시점 미분양 주택의 수를 주택 재고량. 이런 것은 다 절약 개념. 유량과
저량에 이걸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59페이지에 문제 1번 보시면은 다음 중 유량 계정과 가장 거리가 먼 걸 묻죠. 유량. 자, 임대료 수입, 신규 주택 공급량, 부동산 회사의 단기 순위 주택 거리랑 유량이고요. 주택 재고량 요거죠. 주택 재고량 유량이 아니라 저량입니다. 이런 기본적 개념이에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시험에 우리 한 6번 우리가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우선 유량, 저량 개념을 알고, 자, 그럼 59페이지 문제 또 보면은, 요 두 개는요, 우리 경제의 기초니까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돼요. 요 경제의 기초. 자, 그리고 여기 구매력을 갖추고, 자, 구매력을 갖추고는, 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말한다. 요것도 두 번 출제를 했어요. 우리가 시험에 21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고, 26회 시험에도 나오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무슨 수요? 유효 수요를 말한다. 유효 수요. 이때, 이 구매력. 자, 여러분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구매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소득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통장 들어온 돈입니다. 이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남은 금액이 뭐냐? 저축이에요. 그럼 이 저축한 금액 가지고는 부동산을 사기가 어렵다. 왜?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어떻게 돼요? 돈은 어디서? 금융기관에서 빌려야 돼. 그래서 구매력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뭐도 포함한다? 금융상의 대출금도 포함시킨다. 예, 그래서 대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인데 이 사고자 하는 욕구는 또 여러분이 사 전적 개념. 자, 실제로 상품을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한다.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사전적으로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은 10개인데 실제는 10개 구입을 할 수도 있지만 또 5개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실제로 구입을 한 양과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전적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에는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9페이지에 부동산 수요의 분류에서 보시면은 아까 우리 배우셨던 유효 수요가 나오죠. 자, 유효 수요. 자, 유효 수요와 잠재적 수요인데, 자,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로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수요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을 살 의사 또는 구매할 의사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부동산을 살 의사, 구매할 의사를 욕구.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집을 능력을 우리는 구매력이라고 해요. 구매력. 자, 이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도 있지만은 집을 능력도 있는 게 유효 수요입니다. 근데 잠재적 수요는 살 의사는 있는데 현재 뭐는 없다? 집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재적 수요는 유효 수요가 아니야. 왜? 현 집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을 능력이 없지만 사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니지만 앞으로 조만간 잠재적 수요가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예비적 상태 있는 수요가 무슨 수요? 잠재적 수요. 조만간 구매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건설업체는 공급을 고려할 때는요, 잠재적 수요, 조만간 유효 수요 될 수 있는 잠재적 수요도 고려해야 돼. 왜? 공급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주의 좀 해야 돼요. 예? 시험 문제에 또 20, 우리가 또 사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좀 주의해 두셔야 될 용어. 자, 그리고 또 주택시장에서. 자, 주택시장에서 이 주택이라는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이 소비자들이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먼저 나타났어요. 소비자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면은 주택 건설 사업자인 기업은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지. 그래서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뭐를 사와야 돼? 땅. 주택 지을 땅을 사서 거기에 노동 자본을 투입해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소 시장에서 뭐가 필요한다? 요소 시장에서 우리가 주택 지을 땅. 주택 지을 땅이 택지죠. 이 택지인. 택지인. 주거 용지에 대한 수요가 뭐한다?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먼저 나타나죠. 먼저 나타나는 걸 먼저 나타나는 게 1. 먼저 나타나는 게 1차적 수요. 이 1차적 수요를 우리는 본원적 수요라고 해요. 1차적으로 나타나는 수요를 본원적 수요. 또는 이걸 직접 수요라고도 해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게 먼저 나타나는 거 요 두 번 여기 택지가 두 번째 나타나 2차 세컨드 2차적 수요 2차적 수요를 우리는 파생수요 또는 간접수요라고 해요. 파생수요 또는 간접수요. 그래서 이 요소시장에서 이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모두 무엇을 의미한다? 파생수요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본원적 수요와 파생수요라는 용어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0페이지에 2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이 직접 수요가 아니라 간접 수요, 파생 수요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음 중 간접 수요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생산 요소인 땅, 토지에 대한 수요는 무슨 수요야? 간접 수요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뭐가 돼요? 다른 건 1, 2, 3, 5는 다 땅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4번은 주택에 대한 수요는 무슨 수요? 본원적 수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됐습니다. 자, 실수요는 실제 수요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실제 수요고, 자, 이 가수요는 우리가 투기성이 강한 수요, 투기적 수요를 의미하는 개념. 뭐, 가수요는 투기적 수요다. 뭐,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부동산 수요의 특징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은 일반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을 모으는데 축적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뭐 우리가 뭐 10년 이상 걸려요. 이제 요즘에는. 자, 그리고 거기에 6번 보세요. 6번. 부동산은 토지인 경우에는 영속성, 건물인 경우에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담보대출로 돈을 조달할 수 있고 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할지라도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 요것도 우선 또 출제했었죠.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뭐죠? 하방 경직성. 여러분, 우리 근로자 임금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요걸 가지고 있거든요. 하방 경직성. 부동산 가격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 상품은, 자,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신라면을 제주도에서 여러분이 먹던, 제주도에서 먹던, 서울에서 먹던, 중국에서 먹던 똑같아요. 획일화된 수요예요. 예? 획일화된 수요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배우셨던 토지 특성 중, 이 개별성의 특성이잖아요.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은 비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도 불가능하고 사람마다 수요가 다 다르죠. 이걸 우리는 차별화된 수요다. 차별화된 수요가 나타난다. 일반 상품은 획일화된 수요지만은 부동산 상품은 차별화된 수요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 이 부동산 상품과 일반 상품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해요. 예. 자, 수요의 법칙으로 갑니다. 60페이지 밑에. 자, 수요의 법칙. 네, 17에 시험에 출제된 용어인데, 이 분석한, 이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죠. 가격. 이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 예를 들면 소득, 인구, 기호, 이런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이걸 우리는 일정 불변이라고 해요. 그럼 단지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해요. 자, 여러분, 시장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득도 변화 없어요. 여러분, 월 소득 200만원 변화가 없는데, 시장에서 어떤 상품이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비싸니까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비해서 그 상품 소비를 뭐 해? 줄여요. 소득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 시장에서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비싸죠. 이전보다 비싸잖아요. 그럼 소비자는 그 상품의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비싸면 소비를 줄인다. 안 산다는 얘기예요. 예? 또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품 가격이 하락을 하면 이전에 비해서, 하락하기 전에 비해서 싸잖아요. 싸니까 그 상품 소비를 더 이전보다 많이 하지. 그래서 수요라는 걸 뭐 한다? 증가시켜요. 자, 이렇게 수요의 법칙인데, 이 수요의 법칙을 보면은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게 화살표 변동 방향 봅니다. 경제이론에서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할 때는 마이너스. 근데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무슨 관계죠? 이거 마이너스 음의 관계. 또 반대 방향,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니까 또 우리는 역관계라고 해요. 마이너스의 관계 또는 역관계. 또 가끔 여러분 모의고사 칠 때 보면 반비례로 또 많이 내대. 반비례 관계, 반대로 변동하는. 자, 음의 관계, 역관계, 반비례 관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요의 법칙을 이렇게 직교 평면 좌표상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죠? 수요 곡선이라고 해요. 이제 종축인 Y축은 뭐를? 우리는 가격. 우리가 횡축인 X축은 수요량. 수요량을 QD로 표현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 자,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이 여러분 8,000원이다. 8,000원이면 야, 비싸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잔을 소비한다. 8,000원일 때는 한 잔을 소비해. 이죠. 근데 아메리카노가 8,000원에서 6,000원으로 하락을 했더니 소비자는 한 잔 마셨던 걸 몇 잔? 두 잔을 마셨어. 그런데 요 6,000원짜리가 2,000원으로 하락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커피를 하루에 5잔을 먹는 거야. 이죠. 이렇게 커피 가격과, 예? 요거 A점, 요거 B점, 요거 C점이라 합니다.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A, B, C, 이 각 점이죠?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자.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죠? 이걸 뭐라고 해? 수요야. 그게 수요. 대응 관계를 나타내요. 근데 이 점들, 이 대응,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
연결한 이 곡선을 우리는 수요 곡선이라고 해. 수요를 연결한 곡선이다. 그래서 이걸 D로 표현합니다. 수요 곡선. 그러니까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이 수요를 연결한 곡선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봤더니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밑으로 향하여 그래서 오른쪽 우 아래 하 오른쪽 밑을 향할 향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따라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자 그래서 이 커피 지금 가격과 커피 수량 사이의 관계인데 이렇게 커피 가격과 수량 사이의 관계 있죠? 이 수의 법칙을 이 커피 가격 수량 사이의 관계를 직교 평면 좌표상에 나타낸 것을 수요의 곡선인데 우하향하죠.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유 즉 수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우리가 61페이지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박스 찾았죠? 자, 그럼 한번 요거 설명할게요. 자, 요 얘기입니다. 커피가 8,000원에서 2,000원 하락하면 커피 가격이 얼마 변동? 6,000원이 변동한데 8,000원일 땐 한 잔 그리고 2,000원일 땐 다섯 잔이니까 커피 가격 6,000원 변동에 따라서 수량은 몇 잔? 넉 잔이 변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커피 가격 변화에 따라 수량이 변동되는 이 효과를 우리는 무슨 효과? 가격 효과라고 해. 가격 효과. 그래서 이러한 가격 효과는 뭐의 합?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는 대체 효과가 가끔 시험에 우리가 출제해요. 24회 시험에도 개념이 출제죠. 대체 효과.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커피 가격이 지금 8,000원에서 얼마? 2,000원 하락을 했더니 한 잔에서 몇 잔? 다섯 잔은 늘었어요. 그러면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대체 관계는 홍차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어요. 일정 불변이에요. 그래서 커피 가격이 8,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락을 하면은 홍차 시장에서 홍차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은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요. 비싸 보이니까 소비자들은 비싼 홍차 소비를 안 해요. 상대적으로 싼 커피 소비를 늘려요. 이걸 무슨 효과? 대체 효과야. 대체 효과. 자, 그리고 커피 가격이 하락한데, 자, 아까 월 소득 200만 원은 명목 소득이야. 화폐로 표시된 명목 소득은 변화가 없어요. 임금 인상 전까지는. 그러면은 이 명목 소득은 변화가 없지만은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 상품의 수량으로 표시되는 실질 소득은 높아져요. 실질 소득은 높아지기 때문에 월 소득은 변화가 없지만 실질 소득은 높아져서 커피 소비를 이전보다 더 많이 하는 무슨 효과? 소득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 출제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커피 수량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이 질문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대체 효과의 개념 많이 나오고. 자, 여러분 교재 62페이지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자, 29회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문제.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개념 상당히 중요한데, 자, 우선은 여기 가격이 변하거든요. 자, 수요량의 변화는 이 가격이 변하는데
문제는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이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변화가 없어요.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에요. 예? 그런데 수요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지만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격은 뭐다? 불변. 큰 차이네요. 여기는 가격이 변화가 있고 밑에는 가격이 변화가 없다. 상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 곡선 우리가 상에서 나와요. 예? 수요 곡선. 그래서 이 동일한 우리가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는 용어가 시험 문제에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21회 시험에도 상이 있나 없나 이런 걸 확인해야 돼요. 항상 시험 지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상이 있나 없나 이걸 잘 확인. 항상 뭐가 변한다? 가격이 변하면은 상이 나와요. 그럴 때를 우리는 수요 양의 변화다. 그럼 시험 문제에 상이란 지문이 없으면 그건 수요의 변화예요. 상이 있으면 수요량의 변화, 상이 없으면 수요의 변화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요 그리. 자, 커피 가격이 얼마? 커피 가격이 8,000원에서 2,000원 하락을 했더니 A점, 이 A점에서 뭐를 따라서? 수요, 동일한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시점으로 점이 이동했죠? 이 동일 수요 곡선 상, 곡선 상에서 이렇게 점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 량의 변화라고 해요. 수요 량의 변화. 수요 량의 변화고. 수요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것. 그러니까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뭐 소득, 기호 이런 게 변한다는 얘기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다르죠? 상과 자체.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가격은 P, 수요량은 QD죠.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가 되죠? 우, 하향인데, 가격은, 지금 이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P0,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한 잔의 가격 5,000원. P0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P0에서 소비자들은 Q0만큼 지금 소비를 하고 있어요. Q0만큼 소비를 하고 있는데, 가격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한다. 이외에는 소득이 증가하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소득이 증감에 따라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또 요인에서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또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증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26회 시험에 또 박스를 이용해서 수요의 증가 요인 물었고 25회는 또 박스를 이용해서 수요의 감소를 물었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감소고 또 이 그림 주어지고 그 수요의 감소 요인 해당하는 거 찾는 문제는 17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도 알아야겠지만은 그 요인들, 수요의 증가 요인, 수요의 감소 요인 이런 것을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64페이지 오시면은 수요의 변화 요인,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나오잖아요. 자, 이 내용이거든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은 요 얘기잖아요. 수요의 변화 요인입니다. 자, 이 수요의 변화 요인, 이 수요의 변화 요인, 즉, 이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뭐냐? 대표적으로, 뭐죠? 소득이야. 우선 소득.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대표적 요인이 소득이고, 당연히 시험 지문에 소득이 제일 많이 나와요. 소득이. 자, 우선 소득이 증가한다.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도 있지만 수요량이 감소하는 상품도 있죠. 소득이 증감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정상재. 자, 19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소득이 증감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었어요. 정상재. 자, 그럼 반대로 소득이 증감에 따라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은 열등재라고 해요. 자, 소득이 증감에 따라 여러분들은 우리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돼지고기 수요는 감소해요. 그럼 소고기가 정상재라면은 돼지고기는 소고기에 비해서 열등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소득이 우선 많이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온 용어 중에 인구야. 인구. 자,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지역에 인구가 유입돼서 인구가 당연히 증가하면은 수요도 뭐한다?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은 수요도 줄어들. 여러분 부동산은요 인구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구.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가 유입되는 성장 지역이 좋아요. 인구가 빠져나가는 쇠퇴 지역이 좋아요. 성장 지역이 가야 돼요. 항상 부동산은. 그래서 여러분은 부동산 공부를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발전 지역으로 상당히 늘 염두에 둬야 돼. 지금은 쇠퇴된 지역이지만 발전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염두에 둬야 돼요. 오픈할 때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뭐 여러분 중개수수료 만세 되니까 회전이 빠른 거. 뭐 월세가 제일 빠르잖아요. 뭐 계약서 쓸 때 회전 빠른 거. 왜 수수료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5년에 한 번 온다 이런 건 치료해. 그러니까 대형 평수 많이 있는데 가면 안 되는 거야. 예? 중개수 망하려면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는 그런 걸 잘 봐야 돼. 유동 인구라든지 단지에 중소형 평수가 어떤 거 있는지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부동산은 인구가 또 중요합니까? 선호도. 여러분 선호도가 또 사람마다 다 다르네요. 선호, 좋아하는 선호, 기호.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건강에 엄청 챙깁니다. 근데 평상시도 챙기면 좋은데 꼭 뭐 한번 해요. 우리 옛날에 예?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요 MBC 방송에서 모 9시 뉴스데스크인데 그때 당시 모 기자가 이걸 먹으면 그 다음날 죽을 듯이 방송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마트에 그 이 상품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야. 예? AI 조류독감으로 해서 예? 닭고기 오리고기 먹으면 뭐 난리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줄어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잖아요.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SOS를 보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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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소비업, 생산하는 업체에서 큰일 났다. 그래서 뭐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뭐를, 예? 삼계탕을 드셨잖아. 드시면 괜찮다. 맷떡. 끓여서 해서 통닭 삼계탕 괜찮으니까 드셔도 관계없다. 그래서 소비를 먹어볼까? 소비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게 선호가 급격히 바뀌어요. 선호가.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는요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을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냐? 70년대, 예? 80년 초 이때 단독주택 선호가 높았어요. 아파트보다는 서울특별시는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70%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요
조사 결과는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때 조사할 때는요, 70% 정도에서 아파트 선호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조사 몇 프로 나오죠? 80%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가격이 안 올 수가 없어. 예? 왜? 주택은 어떻게 그래요?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선호도가 영향을 줘요. 자, 여러분,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뭔다? 증가해요. 그리고 뭐가? 선호도가 줄어들면은 수요도 뭔다? 감소해요. 이 세 가지가 또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좀 주의를 해 두시고. 자,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자,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있어요. 자, 에? 가까운 미래의 조만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 현재는 싸죠. 현재는 싸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사야지. 왜 비싼 다음 살려고 하는 게 제일 잘못된 거지. 현재 싸니까 현재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 이렇게 미래된 예상이 현재 시점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상. 예? 미래에 대한 예상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부동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예? 부동산, 담보, 대출에 있어서 뭐죠? 금리. 금리를 이 자리인데,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부동산 영향을 많이 주니까. 자,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이전보다 뭐요? 오르기 전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더 높아지죠.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력은 이전보다 떨어져요. 구매력은 떨어지니까 당연히 수요도 감소를 하겠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래서 5%에서 3%를 하락을 했다. 그럼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구매력은 높아지고 수요는 증가를 하죠. 자,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처분시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중과세를 했다. 중과세를 하면은 또 소비자에 있어서 세금 부담이 이전보다 뭐한다? 높아진다. 예? 이전보다 높아진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중과세 기전에는 1,000만 원 세금 내렸는데 중과세 된 후에는 뭐 4,000만 원 낸다.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럼 구매력은 떨어지죠.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도 많다. 감소를 해요. 세금을 감면한다. 세금을 감면한다. 그러면 세금 부담이 낮아지면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요거는 우리 부동산에서 또 자주 지문상에 출제하죠. 25회는 금리, 26회는 세금을, 거래세인 세금을 물었죠. 지문상에. 부동산이니까 요건 잘 알죠. 여러분, 광고를 많이 할수록 수요도 뭐예요? 증가하죠. 광고가 많이 될수록 수요도 증가해요. 또 우리는 소비자, 매도자의 수, 매수자, 사고자는 매수자의 수가 증가하도 수요도 증가합니다. 자,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대체재 보완재입니다. 자, 대체재와 보완재에서의 가격이 있죠. 대체재와 보완재에서의 가격. 자, 대체재는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자,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의 효용입니다. 효용이 비슷하면은 대체 가능한 상품. 자, 커피, 홍차의 관계, 버터, 마가린 관계. 우리 부동산은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요즘 많이 나오대요. 그리고 보완재는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야 만족, 효용이 높아지는 상품. 커피, 프림, 자동차, 휘발유, 예?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지, 빵, 버터, 이런 건 보완재. 그러면은 요거 어떤 분 막 암기하고 다니는데 암기하면 안 되고 암기하면 잊어버리 그거 암기해놓고 잊어버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걸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저들도 암기 못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암기를 하고 막 다니는지 몰라. 아, 대체제. 자, 예를 들을게요. 대체제. 커피 가격이 올랐다. 그럼 대체재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그래요?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죠. 상대적으로 쌀 거 아니에요. 싸면은
어떻게 돼? 비싼 커피, 대체적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 비싼 커피는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상태입니다. 항상 용은 염두에 두고. 대체적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 비싼 커피는 소비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커피 소비 안 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싼 홍차 소비를 늘리지. 지금 여기가 홍차거든요. 홍차 가격. 이게 수요량이면은 지금 홍차 가격은 P0일 때 수요량은 Q0인데 홍차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커피 가격이 오르면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 보여. 그래서 비싼 커피 소비 안 해요. 상대적으로 싼 홍차 소비를 가격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을 늘려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체적인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비싼 커피 소비 안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싼 홍차 수요를 뭐 한다? 증가해. 홍차 수요가 증가하는 거. 이거 생각을 좀 하면서 하시고 막 단순히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은 시험 칠 때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막 그래프만 나오면 머리 아프시죠? 근데 우리 출제위원은요, 대체제를 좋아해요, 항상. 보완제보다. 21회 시험에도 냈거든요. 21회 시험에 이런 게 냈거든요. 자, 대체제인 아파트에 대한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오피스텔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죠. 오피스텔 수요는 뭐한다? 증가요. 시장에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면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하죠. 그걸 21회 시험에는 하락으로 출제한 거야. 예? 그 21회 시험 그리고 25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여러분은 항상 대체제를 많이 내요. 시험 문제는 대체제를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65페이지에 문제 4번. 자, 여러분 작년 시험은 뭐 낸 줄 아세요? 4번 형태 문제를 공급으로 바꿔서 출제했어요. 작년은 똑같은 형태인데, 자, 4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건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앞에 수요의 변화 요거부터 보면 안 돼요. 뒤에부터 봐야 돼. 수요량의 변화 요거부터 봅니다. 뒤에.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수요량의 변화인데, 지금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동그라미 문제에서 질문이 아파트잖아요. 그럼 아파트면 여기 뭐가 와야 돼? 아파트 가격이 와야 돼. 그럼 빨리 수요량의 변화에서 아파트 가격만 찾아보세요. 몇 번? 그럼 답은 3번. 하나밖에 없잖아. 왼쪽 볼 것도 없지. 5초도 안 걸리죠. 작년 시험도 이렇게 출제했어요. 5초도 안 걸려. 그러니까 찾는 요령을 수요 변화부터 찾으면 안 돼. 먼저 수요 량의 변화 요인부터 찾아 들어가야 돼. 왼쪽에 보니까 가구 수가 증가하면 수요가 뭐야? 당연히 증가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5번이나 6번은 우리 나중에 가서 또 배울 텐데 문제는 그 5번, 6번 이런 박스 형태 문제가 나오면요. 그 보기 중에 하나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 거지. 하나 모르면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수요의 변화 요인 잘 공부해 두시고 여러분 29회 시험 우선 출제 예상되는 부분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고 공급으로 가겠습니다.